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8일 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아시아권도 그렇고요. 미국 선물도 그냥 적당한 흐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마이너스 0.13% 하락, 코스닥은 0.03% 상승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혼조세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000억 코스피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195억 매도했습니다만 기관이 그 물량 다 받아주니 큰 폭으로 밀리지 않는, 기관이 그래도 지수 방어 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연기금은 오늘 9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바람직한 것은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1373계약 그래도 외국인이 물량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적당히 횡보까지는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옵션 포지션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양광으로 지금 크게 양쪽 옵션 다 프리미엄 까먹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옵션은요, 한 방향으로 터져야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 이 누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은 상승 방향으로 베팅되어 있습니다. 선물 옵션 개인도 상방향입니다. 자, 그러나 금융투자와 투신과 같은 주식으로 좀 투자를 해놓은 기관 투자자들은 해칭 차원에서 선물 옵션은 조금 하방적으로 포지션 잡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관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좀 전에 금융투자가 최근에 많이 사들었지 않습니까, 주식. 그러니까 하방,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해칭 차원에서 선물 옵션은 하방 쪽으로 좀 때려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정황상 해외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외국인 선물 포지션도 그렇고 위쪽으로 아직까지 좀 열려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감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미국 시장도 뭐 적당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하락 추세에서, 완전 하락 추세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정 크게 받았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적당한 흐름이고요. 독일 비롯한 유로존도 양호하고요. 아시아권도 보시면 상해 종합 자 추세 다 돌려내고 상승 추세에서 적당한 흐름이고 하니까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산그룹이 핫 이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두산그룹 관련주들, 두산중공업 어저께는 26%입니까 상승했는데 오늘 20% 빠졌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12% 빠졌고요. 오늘 셀티는 삼행제 반등 좀 가져오는 그런 상황. 자, 어저께 조정받았던 HMM은 하루 만에 또 6%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종목별로 그럼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요점 하나입니다. 많이 오른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잡아서 여기서 끝내주게 던지면 되죠? 그럼 돼요. 5일선 이탈하려는 장대 음봉, 그죠? 그것만 알아도 어저께까지 홀딩한 분이라면 오늘, 그죠? 무너질 때 던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여기 21 이평선 인근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초입에 매수하라라는 그 매수 포인트에 첫 번째 규칙만 어느 정도 잘 지킨다면 이 상승폭을, 그죠? 적당히 취할 수도 있었고, 여기 꼭다리에서 따라가는 운은 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저께 사신 분은 하루 만에 20% 빠지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한 번 더 빠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밑으로 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장대 음봉, 장대 양봉 다음에 그거 다 말아내리는 장대 음봉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막 던지고 있는데 누가 샀겠습니까? 개인 샀겠죠. 밑으로 오늘 20% 빠졌고 한 번 더
퉁 하고 빠지면 위에서 잡은 사람은 패닉에 빠진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도 12%대 초강력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 던진 분 계세요, 혹시? 오늘 던지지 않았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욕심을 자제하셔야 돼요. 이러한 흐름들은 아주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이 신풍제약과 같은 종목도, 그죠? 자,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6,000원이었는데요. 21만원 왔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수가 체결이 됐겠죠, 그죠? 자, 21만원에서 여기, 자, 12만원, 10만원 빠졌으면 거의 45% 이상 빠진 거죠? 45% 빠지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반토막 나는데. 그죠? 그걸로 끝이었나? 만약 안 던졌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그죠? 21만원 하던 게 6만원 합니다. 그죠?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그죠? 60%, 70% 이상. 그죠?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2,7,24니까 7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최고점에서 안 던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면. 자, 시젠과 같은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영화로웠는데요. 지금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지금 6만원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그죠? 반토막도 훨씬 더 났어요. 많이 오른 종목, 그죠? 덥석 따라가서 중장기로 들어가면 되겠지 싶어도 절대로, 꼭다리에서 많이 오를 만큼 오른 종목을 사면 본전 안 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많이 올라가는 것만 좋아라 하지 마시고 매수의 포인트는 어디다? 이러한 이평선과 붙은 자리인데 이렇게 최고점에서 사 들어가니 이후의 폭락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 코어와 같이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오늘 큰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치매 관련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30% 이상 상승함으로 따라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평소 잘 보지 않는 종목은 별로 관심 없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오늘 반등 시도 놓습니다. 자,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한 달여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일단 반등 시도.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시도. 자, 셀트리온 제약이 4%대로 일단 가장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추가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를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만 추가로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만 추가 상승해야만 반전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흐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그 배경에는 코스닥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강하게 올랐고 조정 제법 받았는데 3중 바닥에 가깝게 바닥권 형성하고 다시 상승 추세 전환했습니다. 적당히 숨고르기 했고 여기처럼 오르고 적당히 옆으로 횡보 조정 받았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강하게 가죠.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상황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랐고 옆으로 횡보 조정 추가 상승. 강하게 올랐고 횡보 조정 추가 상승.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배제하고 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확률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 중요 포인트들 말씀드리자면 자, 삼성전자 그대로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틀어막혀 있고요. LG전자가 오늘 좀 1.6%로 좀 밀렸는데 전기전자 며칠 반등했었는데 다시 틀어막아 버렸고요. 자, 자동차는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추세를 다 돌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오늘 아직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 타이어 쪽도 양호한 흐름.
좀 아쉬운 흐름은요, 철강 조선, 조금 조정받고 있다 이겁니다. 포스코가 60일도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자, 현대제철은 60일은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중바닥 형성하고 있는데요. 60일 반드시 좀 지켜야 되겠죠. 자, 시장에 달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신고가권으로 강하게 랠리한다면, 이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적당히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도, 최근에 좀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양상입니다. 현대미프 조선도 조정, 대우조선해양도 조정. 자, 2차전지도 약세 흐름입니다. 2차전지도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는 2차전지. 자, 2차전지 섹터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그래도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현재 빅3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견조한 흐름입니다. 박스권 정도니까요. 근데 과연 이 박스권 상단을 치고 갈 것인가? 자, 그 부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2차전지 쪽으로 보신다면 SK이노베이션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 자, 지금 기관의 외국인 연속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죠. 시장만 괜찮아서 오늘 사버릴라 그랬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좀 그래서 조금 대기했습니다만, 2차전지도 조금 주춤거리고요. 자, 그리고 보복 소비 관련돼 있는 면세점 쪽도 루이비통 시내에서 시내 면세점에서는 철수할 계획도 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면세점 관련주들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터주 오늘 좀 크게 밀렸어요. 자, 하이브는 뭐 그만그만 합니다만. 자, SM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은 뭐?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상당 부분 매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매도한 부분은 20일 정도까지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 국면에서 팔았던 거 다시 적당히 추가하는 건뭐 그렇게 나쁜 선택 아니다. 자, YG 엔터도 강하게 밀립니다. 강하게 밀린 틈을 타서 20일 인근이기 때문에 일단 슬쩍 담아봤다. 피보나치 상승폭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에 382 지점 정도 되니까 한번 슬쩍 담아봤다. 추가로 만약에 더 쳐져도요, 여기 탄탄하게 여기는 지킬 겁니다. 그럼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 적당히 맞추고 반등 나올 때뭐 적당히 차익 실현해내면 별 무리 없으니까요. 자, 엔터 쪽도 편입을 해야 되겠는데,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땐손못 대요. 조정 받을 때틈 타서 적당히 분할 매수 오늘 한번 해봤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좀 아쉽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어저께 뭐 신고가도 갱신했다. 오늘도 그죠? 3포인트만 더 올라갔으면 2포인트입니까? 그죠? 3266이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신고가 코앞에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시장은 상당히 신고가라는 느낌이 잘 나지 않고요.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뭐 끝내주게 올라가는데, 일부 섹터만 그렇게 올라가고요. 빠지는 것도 무섭게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뭐 수익 나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차익 실현, 그리고 손절,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네요. 그죠? 시장이 골고루 좀 좋게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야 좀 개운할 텐데, 뭐썩 그렇진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미국 시장 올라가야 또 우리나라 시장 내일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유료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요. 화살표 가시면 방송 안내에
다음 카페에 수익 현황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가볍게 인증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카카오 한국엔 컴퍼니 그냥 챙겨버렸습니다.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요.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수익은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2.6%, 한국의 컴퍼니 2%대. 자, 2%든 3%든 개의치 않습니다. 더 밀려버리면 먹은 거 더하기 때문에 일부 물량 청산하면서 간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복귀해보시고 공부해보신다면 도움 된다 확신 갖고 있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